닭을 치우고 싶네. 닭을. 단백질은? 혹시 뭐 약물 아니냐? 여기 계신 한 분도 있는데, 실제 보면 그냥 이런 아저씨 몸입니다. 오늘은 운동, 어깨 운동을 했는데 승모근까지 같이 했는데, 준비한 영상은 운동 영상이 아니라 요즘 식단을 어떻게 먹고 있는지, 식단 준비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이천 부모님 댁입니다. 식단을 좀 짜러 왔는데, 시골에 뭔 다이어트 식단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자 과연 어떤 걸 먹고 다이어트를 할지 여기저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키우는 멍멍인데 옆에서 이제 토마토 밭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채소, 토마토 채소잖아, 그지? 토마토를 한번 획득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겟! 이게 살짝 뭐 벌거스름하게 되면은 따놓으면 익는단 말이에요. 있기 때문에. 근데 너무 시뻘건 걸 따면 안 되지 않나? 따보세요. 우리 집에 바나나 나무 있지 않았었냐? 없어, 죽었어. 바나나 나무가 죽었나요? 제가 다이어트 하려고 바나나 나무를 심었는데. 어디에다? 저기다 심었었는데 죽었어. 저기에다? 바나나 먹으려고? 응. 근데 왜 죽었어? 여기 추워서 죽었대. 자, 왜? 단어. 두 번째 식단. 예. 고추입니다. 고추 진짜 달아? 뭐 청양 고추라는 게 매운 게 아니라 뭐 안 매운 고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안 매워. 그치? 여섯 포기라는데 어떻게 보기, 어떻게 여섯 포기? 두 번째 맨 고추. 어? 어떻게 여섯 포기? 하나, 둘, 셋. 이 대가? 응, 응. 아, 토마토가 되게 많았었는데. 외삼촌이 와서, 예. 네. 따갔다 합니다. 블루베리 있나요? 없어요. 블루베리. 없어, 블루베리. 오늘 좀 그러네요, 좀. 수확이? 수확이 좀 약간 저조합니다. 메론 있으면 좋은데, 메론이 익었을까요? 지금 가볼까요? 자, 메론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데미지가 큰데요? 수정을 하는데 이제 꽃을 좀 따준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순을 치에 따줘서 이제, 영양을 여러 군데에서 많이 하면은 하나가, 예. 채소랑, 탄수화물은 집에 있는 고구마, 이렇게 획득을 했습니다. 이제 단백질이 필요하잖아요. 저희 집에 사실 닭을 키우고 있습니다. 닭을. 단백질은 닭으로. 뿅. 뿅. 자, 매실 들기름. 지금 수박 한번 잘 먹을까? 잘 먹지 않겠습니다. 안 먹어 수박? 에요. 떡이야? 뭔 떡이야? 닭은? 이 계란이야? 깰 뻔했네. 식단계. 네, PT 수업을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지금 시각은 한 12시 한 반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해주는 다이어트 식단을 라이브를 하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붓기도 좀 빠지고 있고, 근육도 빠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좀 타이밍마다 그때그때 좀 고구마라던가 단백질을 잘 채워넣고 있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오전 일찍 일어나서, 이제 9시 수업이니까 좀 더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운동을 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잠깐 쉬는 타임에 밥을, 뭐 다이어트 식단이겠죠, 먹고, 그리고 다시 시간이 있으면 낮잠을 좀 자고 밤 12시까지 또 수업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은 바로 또 소화를 시키고 유산소를 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닭고기를 와이프가 구워줬어요. 구워서 깻잎이랑 양파랑 마늘이 또 남자한테 좋죠. 양파 혈관에 좋고, 깻잎 뭐 몰라요, 그냥 채소라든 것 같아요. 단백질, 그리고 옆에 보면 현미밥, 이렇게 해서 저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